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여기 한번 봐보세요. 이건 코스모스인데, 우리가 생활수목화 그 교재 코스모스 있잖아요. 그거를 제가 화선지에 그려서 커팅을 하고 작품 작업을 하나 하느라고 이렇게 색깔이 묻혀졌답니다. 필름지에. 그래, 모자에다가, 청 모자에다가 꽃그림을 하나 찍어서 표현을 할 건데요. 여러분들이 이 코스모스 그리기를 배우신 분들은 제일 먼저 이 화선지에 코스모스를 그린 다음에 코팅지를 딱 화선지 위에 대고 그대로 한 다음에 꽃이 그려진 대로 커팅을 합니다. 그러면 이꽃 부분이 오려내지고 얘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. 모자에도 갈수 있고 청바지도 갈수 있고 에코 가방이나 그 외에 다른 곳에도 이거를 계속 쓸 수가 있거든요. 오늘 오전 수업을 마쳤는데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열매로서 파우치에 작업을 할 건데, 제가 오늘 꽃으로 먼저 이 작업을 한 거를 한번 올려보려고, 모자에다가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. 자, 이건 원단이 청으로 된 원단인데 좀 두껍습니다. 조직이, 원단의 조직이 조금 세거든요. 근데, 제가 이거를 가지고, 자, 내가 어디에다가 그릴 건지 위치를 딱 잡아줍니다. 그럼 꽃은 어때요? 새송이를 커팅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, 여러분이 이거 새송이를 그대로 할 수도 있고요. 나는 좀이 모자가 작으니까 작은 걸로 가는 사람이 있을 테고, 아니면 나는 이 중간 사이즈가 좋겠다 하는 분은 이 중간 사이즈로 찍고 가겠지요. 저는 이걸로 해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이 작업이 들어갈 때는 아크릴로 가야 되겠죠. 스펀지 준비해서 스펀지로요. 저는 오늘 이 청색의 모자에 조금 어두운 계통의 청색입니다. 보라 계열과 보라 계열이죠? 이건 핑크 계열이고, 자, 이거 연두인데, 너무 튀는 거가 좀 그래서 저는 좀 은은한 느낌으로 갈 건데요. 자, 묻힌 거 보이죠? 예, 묻혀서 약간 섞어줄랍니다. 섞어서 여러분들은 이 코팅지가 작업을 할때안 움직여야 된다 그랬지요. 전번에 하나 제가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. 자, 이 홈에 여기가 들어갑니다. 자, 핀으로 여러분들 고정하세요. 저는 지금 이게 영상을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손으로 하면서 또 위에 쳐다보고 해야 됩니다. 자, 가장자리에 먼저 오겠습니다. 가장자리를 먼저 오겠습니다. 가을에 쓰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. 자, 보입니까? 제 손이 너무 커서 너무 가까이 비치니까 일단 찍고 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.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. 자, 이거는 간단합니다. 내가 생활수목화 코스모스 다 배운 다음에 화선지에다가 그린 후에 송 코팅지로 붙인 다음에 커팅을 한다. 그래서 가장자리를 신경 쓰고 컬러를 찍어준다. 자, 가장자리에 핑크를 찍겠습니다.
손에가 많이 묻었지요?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떼보겠습니다. 어떤 느낌인지. 자, 여기는 커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밑바탕이 그대로 보이겠지요? 하나 나왔습니다. 코스모스가 하나 나왔습니다. 자, 이랬을 때 나는 또 이 위에다가 보입니까? 자, 이 위에다가 이쪽으로 오든지 이쪽으로 오든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방향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코스모스 위에 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겹치도록 해볼랍니다.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핑크는 빼고 보라색, 연보라색으로만 찍도록 해볼랍니다. 이렇게 찍습니다. 여러분들이 꼭 코스모스 그릴 때 얘를 진짜 이쁘게 그려놔야만이 커팅도 이쁘게 할 수 있겠지요. 자, 이 연보라색으로만 이거는 찍습니다. 자, 이렇게 했습니다. 조금 더 넣을까요? 색감을. 자, 한번 떼볼게요. 자, 이렇게 됐는데 이 꽃줄기가 좀 나왔지요? 그거는 일단 이제 제가 꽃줄기를 코스모스 잔잔한 잎은 제가 표현을 안 했고요. 자, 여기에 이 줄기는 이렇게 해가지고요. 그린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보입니까? 그린으로. 자, 아까 그 했던, 조금 전에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요 줄기에 찍어서 넣어줍니다. 움직이지 않게 하고요. 꽃을 이쁘게 그려놓으면 얘는 이쁘게 찍어서 만들 수가 있답니다. 자, 일단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줄기가 나왔지요. 그 다음에 또 여기 뭘까요? 오, 여기도 감춰져 있고. 자, 그럼 이제 이래 놓고요. 제가 여기에서 커팅 작업이 요 가는 선도 하나, 좀 굵은 선도 하나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, 자, 여기에서 이 선 하나 해줄랍니다. 여기에 보입니까? 여기에 가는 선 하나 다시 해주고 들어갈랍니다. 자, 잡고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. 자, 줄이 두 개 생겼지요. 그다음에 이붓으로, 둥근 붓으로 제가 요 시방은 노란 걸로 잡아줄까 합니다. 노란색으로. 자, 원을, 물감을 여기 넣어줄 겁니다. 자, 이렇게 넣어주고.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꽃점이, 꽃술이 들어갈 건데 일단은 얘 먼저 해놓고요. 자, 이 색을 그린색에다가 아까 이 보라색, 핑크색 썼던 색을 조금 섞어주되 요 연두색이 좀 많이 나오도록 잎은. 자, 여기서 그대로 이런 거는 중심 좀 두꺼운 꽃줄기 해놓은 다음에 잎은 조금 가늘게 코스모스의 그 느낌 그대로, 잎 느낌 그러면 자연스럽고 이쁘니까 이렇게 하면 예쁘답니다, 여러분.
자,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마무리해서 찍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방법 아시겠지요?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.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. 오늘은 생화수묵화 코스모스를 정원단 모자에 작업을 하는 방법을 올렸답니다.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 이거 마무리해서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